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한국인의 나라 사랑이 유독 뜨거운 2016년 겨울입니다. 각자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과 견해 차이가 많습니다. 아무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20일 뉴욕 총영사관에서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과 만나 이임 인사를 했습니다. 반 총장은 행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몸을 불살라서라도 노력할 용의가 있다며 대권 도전의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달 말로 임기를 마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뉴욕 한인사회 인사들과 만나 이임 인사를 나눴습니다. 반 총장은 오늘 오후 뉴욕 총영사관 8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임 다가회에서 그동안 아끼고 성원해준 동포사회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가 유엔에서 잘했다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워낙 이 지역에서 잘하고 계시니까 그 평판, 레코그니션 이런 데에 제가 같이 어울려서 그 레코그니션을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오늘 다가회에는 지역 한인회장과 평통, 사회봉사 단체장, 동포기업 대표 등 80여 명이 참석해 임기를 마치는 반 총장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반 총장은 행사에 앞서 유엔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차기 대권 도전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경험이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제 한 몸 불살라서라도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사실상 대권 도전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반 총장은 1월 중순경 귀국해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귀국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는 오늘 행사와는 별도로 반기문 총장 이임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는 29일 오전 11시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이임 행사에는 한인 인사들뿐만 아니라 뉴욕 이런 주류 정치인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뉴저지 펠리스 이스파크에 설치된 주차 미터기가 자동으로 주차 위반 단속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5일부터 일부 구간에서 시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요. 집으로 보내온 티켓을 받은 이용자들이 단속 사실을 몰랐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펠리스 이스파크 타운이 재작년부터 시작해 지난해 가을까지 전면 교체한 신형 주차 미터기. 액정 패널에 한글 안내도 나오고 크레딧카드 결제도 가능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운 측은 당초 신형 주차 미터기의 여러가지 기능을 소개하면서 자동 티켓 발부 기능이 있지만 당분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주 파라모스에 거주하는 한인 박씨는 우편으로 주차 위반 티켓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로 찍힌 차량 사진과 시간까지 기록된 우편물을 보고 어리둥절했지만 자신이 차를 세운 구간에서 시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지난 5일부터 센트럴 블러바드와 펠리세이즈 블러바드 사이 구간에서 자동 단속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타운홀에서 뭐 통지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없죠. 그냥 경험으로만 들은 거예요. 하시면서 말을 안 하시면 물론 우리가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티켓이 발부된다면 좀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할 것 같아요. 자동 단속 기능은 주차 5분 후부터 시작되고 주차 시간이 끝나고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고 차량 소유주의 거주지로 벌금 티켓을 발송합니다. 자동 주차 위반 프로그램이 실시 중인 브로드 에비뉴는 뉴저지 최대 한인 상권입니다. 주변 상인들은 하필이면 연말 쇼핑 시즌에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타운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연말 쇼핑객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 주차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인근 타운 포트리와 너무나 대조적인 행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뉴욕시 의회 의장이 이민자 보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시의회에서 통과된 이민자 보호 결의안만으로는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역부족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크 비버리토 의장은 19일 뉴욕주 정부와 주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뉴욕주의 이민자 보호 정책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연방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법안을 추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마크 비버리토 의장은 서한에서 캘리포니아주의회는 최근 캘리포니아 가치법을 발의했다며 뉴욕주의회도 이와 같은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회가 발의한
캘리포니아 가치법에 의하면 이민자는 소중하고 커뮤니티에 필요한 일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연방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 참여와 협조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뉴욕시 의회 역시 최근 연방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에 맞서 이민자 보호를 다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나 결의안은 법적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는 역부족입니다. 특히 시정부뿐 아니라 주정부의 정책과 주의회 차원의 법이 마련돼야 실효성이 발휘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원하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이러한 일자리 불균형은 특히 이민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연간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민자 사회의 일자리 미스매치, 즉 일자리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최근 이민정책연구소, 뉴 아메리칸 이코노미 등이 연방통계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학사 학위가 있는 약 700만 명의 이민자들 중 4분의 1가량이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학사 학위 소지자들이 고등학교 수준의 학력도 요구하지 않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일자리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매년 496억 달러의 잠재적 손실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민자의 일자리 불균형이 해소될 경우 이민자들은 추가적으로 394억 달러 연소득을 얻게 되며 정부는 102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미스매치는 이민자 사회에서 더 심각했지만 미국에서 태어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들 인구 700만 명 중에서도 실직한 비율이 18%에 달했고 25%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불균형 문제는 미국 내에서 학사를 딴 이민자들보다 외국에서 학사를 취득하거나 영어 실력이 부족한 이민자들 사이에서 더욱 극심하게 나타났습니다. 한국관세청이 연말연시와 겨울방학 등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또 계도기관을 통해 자진 신고하는 문화를 정착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관세청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고 유럽,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면세점 고액 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때 정밀하게 검사해 엄정하게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의 물품을 대리로 반입하게 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앞으로 한 달간 안내 활동을 통해 공항철도 객실과 인천공항 여행객 휴대품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계도합니다.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을 들고 입국하는 경우 이를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적어 제출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를 신고 불이행 가산세 명목으로 더 부담해야 합니다. 또 반복적 미신고자는 세 번째 적발될 때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날씨는 추워지는데 당국이 마련한 쉘터에 마음 놓고 가지 못하는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별팍 한인성당이 노숙자들을 위한 임시 쉘터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민현 주임신부는 21일 펠팍타운 정부가 노숙자들을 위한 거처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추위를 피해 성 미카엘 성당에서 잠을 자던 30대 히스패닉계 노숙자가 숨진 채로 발견되자 타운 행정관은 숙박시설이 아닌 성당에서 노숙자들을 재우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하며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타운 측은 다른 곳에 노숙자 거처를 마련한다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신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합법적인 숙박시설을 마련해 노숙자들의 겨울나기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버겐카운티 내에는 노숙자들이 머물 수 있는 쉘터가 곳곳에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쉘터에서 추방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이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딱한 처지를 알게 된 조신부는 추운 겨울 날씨에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6, 7명의
노숙자들을 2주 전부터 성당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왔다가 곤혹을 치른 것입니다. 조 신부는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노숙자들이 잠시 동안이나마 몸을 녹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노숙자들이 모이는 것을 꺼리는 곳이 많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인들의 도움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식당 위생검사에 나온 조사관들에게 뇌물을 주려 한 업주들이 적발됐습니다. 한인 업주의 적발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9일과 20일 브롱스와 퀸즈의 식당 업주 3명이 위생검사를 나온 보건국 조사관들에게 적발사항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현금을 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국 조사관들은 검사를 마친 뒤 이들 업주가 현금을 주려 했다는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이후 감찰국은 뇌물 공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관을 보건국 조사관으로 위장시켜 위생검사에 투입했습니다. 브롱스에 있는 자가나 패밀리 케네디 프라이드 치킨 업주는 조사관이 식당에 쓰레기통 뚜껑이 열려있고 파리가 곳곳에 날아다니는 것을 적발하자 현금 $160를 건네며 무마하려 했습니다. 또 퀸즈 자메이카에서 아마주라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업주도 주방 싱크가 파손되고 종업원이 위생장갑을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을 만지는 장면 등을 적발당하자 수사관에게$300를 주려 했습니다. 마크 피터스 감찰국장은 이들 업주는 그들의 식당만큼이나 더러운 행위를 했다며 조사관들에게 뇌물을 주고 비위생적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높은 등급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국립학교 수돗물 검사에 대한 결과를 반신반의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교육국이 새로운 방법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봄 시교육국은 시전역 509개 학교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우려할 수준의 납이 검출된 곳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과 환경 전문가들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질검사 방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19일 학부모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올겨울부터 뉴욕시 모든 공립학교에 대한 수질검사를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번 검사는 연방환경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사 하루 전날 밤 2시간 동안 미리 물을 틀어놓은 후 샘플을 채취하는 프리스태그네이션 플러싱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환경 전문가들은 2시간 동안 물이 흐르면서 수도관에 끼어있는 납이 씻겨내려가 정확한 납 성분량을 측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수도를 미리 틀지 않고 곧바로 수돗물을 채취해 수질을 검사하는 주환경국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따를 방침 입니다. 한편 올 겨울부터 시작되는 학교 식수에 대한 수질 검사 결과는 내년 6월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독립하고 집을 떠나는 미국 젊은이들. 하지만 요즘 그러한 현상도 변하고 있습니다. 독립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는 젊은이가 7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른바 캥거루족인데요. 자립할 나이가 됐는데도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20, 30대가 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도 독립을 원하지 않는데요.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 맞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